밥을 치고 있는데 왜 밥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드 배치 반대.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 개인 생각이죠. 네,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라는 것이 여러분 전부 아시겠지만 사드 배치라는 것은 지금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 작전입니다. 미사일이고요. 그것도 최순실이 했다고 그러더라. 예, 네, 이렇게 지금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검증 불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고요. 제2의 을사늑약 주권 포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반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지만 뭐 한일 성노의 밀약 반대인데 지금 뭐 한일 성노의 밀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당사자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피해자가 어떤, 합의를 안 해주는데 아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10만 원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 있다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나 지금 뭘 어쩌고 하는 거예요? 네. 네.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는 예, 예. 한일 성노의 밀약 반대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현재 예. 일제시대 때 네. 종군 성노예로 끌려가신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네. 생년자들이 아직 몇 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와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정부가 만약에 사과급에서 합의를 했잖아요. 박근혜가 합의했는데 박근혜가 합의했는데 상관없다고. 저기 김대중 노무현은 왜 안 했어 이거 그러면? 왜 김대중 노무현 때 얘기 안 하는 거야? 네. 아니 왜 가리고 그러세요 아저씨는? 아니 저 여기 서 있고 아저씨 왜 가려? 뭔데 아저씨 왜 가려? 자 여기 보면은 빨갱이 수 봐서 뭐하나 이거 자 김두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니 자 한일 노예 밀약 반대 뭐 이렇게 하는데 성노예 기약하는데 왜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이거 제대로 해결 못했을까? 네 해결 못했습니다. 안 한 거지 품돈 받고서 그러면 해결 못하면 해결 못하면 나 내부로 아니 그러면 그만 받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는 왜 다시 희생을 해야 돼? 이런 할머니들은 얘기를 하면 들어주세요. 왜 가리냐고? 자 가리지 마세요.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무조건 박근혜 정부가 잘못됐다. 김대중 노무현 당시에도 지금 한일 문제, 한일 어업협정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도 지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이 노무현이든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 이것이 무슨 대통령의 하야 문제라고 얘기했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그다음에 자 건국절 논란 반대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이분들이 논란 있는 거는 뭐 얘기 뭐 더 이상 해봐 왜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해서 가리는 건지 왜 가리는지 모르겠지만 건국절 이미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논리를 뒤집는 게 그러면 아니 건국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부인하는 한국 건국절 논란 반대인데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 했어요? 건국절은 왜 없어요? 대한민국 건국절이 왜 없어요? 언제 있어요? 언제 있어요? 정확히 지금 팩트는 모르겠어요. 팩트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건국절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팩트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국방 외면하는 전시작전권 이항 반대. 자, 자주국방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전시작전권은 한미가 같이 공동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해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알아야 답변하지. 내용을 알아야지. 정확히 가십니다. 미국 사령관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령관과 한미 연합사에 계신 미군 사령관과 한미 연합사가 같이 한국이 둘이 공동으로 통제하고 있는 게 한미 연합사에 있는 전시작전권이에요. 한 사람은 전쟁하자, 한 사람은 전쟁하지 말자 그래 그러면? 자 그러면은 얘기 드릴게. 전쟁 미국이 하자고는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쉽게 못 하죠. 자 못 하죠. 대한민국 네. 한미 전시작전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협의하에 작전권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네. 완전히 우리가 하자 이 말입니다. 자주 대한민국이 아니, 잠깐만요. 자, 얘기하세요. 네. 지금 작전 사령관 신현수 화이팅! 부사령관 한국군이에요. 자 그래요. 북한이 쳐들어와 내려왔어. 네.
그러면 미국 사령관은 야 우리 자 안 돼 군대 못 보내. 네. 전쟁 못 해. 근데 한국군 사령관은 해야 돼. 한미 장정권을 어떻게 되나 내 들어봐요.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럴 일이 없어요. 아니 왜 없는지 얘기해볼까요? 윤창중이 나온 게 아니야. 작객 505에서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조항이 지금 변. 지난 얼마야? 잘 모르시면은 2016년 7월 달에 개정됐어요. 알았어요? 개정이 돼도 개정됐다는 거 아셨어? 모셨어? 개정된 거 알고 있고요. 개정이 됐지만 한미 연합사 군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작계에 의한 5027, 5015에 의해서 한미는 같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한미 공동 훈련을 한 거 아니야? 그럼 훈련을 왜 전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주권을 가져가겠다 이 말입니다. 자주권을 가져가면 미군을 철수하라 이런 얘기시죠? 아니죠. 미군이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있고. 야, 그러면요. 미군이 도와주게 된다면은 미군이 도와주고 하면 한미 연합사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미 연합사에 미군이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운영의 묘, 한미가 같이 가는 운영의 묘에서 연합 사령관이 통제를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부사령관이 한국 사령관이 한국의 상황을 맞게끔 서로 조율하고 그 최종 조율은 누가 한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수권자면은 스스로 그 나라를 지켜갈 자 스스로 미국은 되고, 미국은 스스로 지킵니까? 우방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지킵니까? 미국은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지킵니까? 미국은 지금 중동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곳곳에 저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또한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고 해외 우방들 참여하고 있어요. 사람 보니까 네. 미국의 두 사람이 뭡니까? 군수 아닙니까? 네. 군수 사람 아니에요, 미국의? 미국의 두 사람이 미국은요 농수산업을 합니다. 미국은 제일 가장 세계에서 많이 팔아먹는 게 농산물이에요. 지금 군수산업은 그 부가적인 부분일 수뿐이 없는 거죠. 근데 미국과 우리가 한미 동맹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한미 연합사를 있는 것은 미국의 장비와 대한민국의 장비의 운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너무 많은데 무조건 미국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고 한미 연합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작전권도 제대로 실행 못한다. 미국이 전쟁하면 우리 끌려갈 거다. 만약에 북한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 우리가 혈맹이고 우방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고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60만 대군이 한국에 와서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은 뭐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65만 명의 병력과 그 많은 자원들, 그 무기들을 우리가 조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그걸 지키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된 이유, 만약에 그렇다면은 김대중 노무현 때는 왜 뭘 못했는지를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텐데요. 하여간 저도 지금 목이 굉장히 메이고 막힙니다. 얘기를 해봐야 뭐 여러분들 박근혜가 나가라는데 왜 청와대에서? 아까 그 주장을 하다가 다 어디로 가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까 민주주의 얘기하신 분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얘기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인터뷰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안 하죠. 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주주의를 다른 데 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시위를 하세요. 왜요? 저는 인터뷰를 여기서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 먼저 오다니 1인 시라도 인터뷰를 하든 인터뷰는 어디 장소나 거리 제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면은 그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법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게 되면은 그 잘못은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일부 세력들의 좌파들의 선동은 무조건 대통령 물러나라. 법치는 어디 간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뽑힌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재판도 없이 그 절차도 없이 무조건 물러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걸 우리가 가만 놔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비판하고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지금
특검도 야권이다 야권 인사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인사가 정해지고 특검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또 국회가 탄핵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무조건 물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했다면 이런 식의 재판 뭡니까? 북한이야는 인민재판입니다. 이런 게 사람의 여론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고 법치 아래에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대통령이 나가라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이건 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겁니다. 때문에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난 뒤에 그 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주고 여론이 있다면 그 여론에 의해서 더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여론만을 가지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론 갖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한다면 여론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 다 물러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론만 가지고 세상을 우린다면 당신들이 지지하는 문재인부터 물러나는 거야. 네, 얘들은 뭐 더 이상 얘기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은 그 민주주의가 우리를 법과 질서로 인해서 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혜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장기정 대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청와대에서 나가라는 것은 법치와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와도 맞지 않고 결국 뭐냐? 그건 인민재판이다. 이런 인민재판은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거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뭐냐? 바로 이런 행동들이 혁명이라는 것을 통한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너무 고생 많으시고. 자, 이제 여기를 이제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정말 많은 아주 고결한, 고매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시위를 했다면 저도 이들을 존중할 수 있고 이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단순한 걸 갖고 와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들에게 시간을 뺏길 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우리는 거리 행진을 통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킵시다!